안녕은입니다. 82년을 매듭 짓고 83년의 실타래를 이어가면서 마련해본 젊음의 대축제. 네, 82년을 이끌어온 젊은이들 그리고 83년을 이끌어갈 젊은이들이 모두 다 한자리에 같이 모였습니다. 네, 이 잠실체육관에서 여러분과 함께 멋진 시간을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이 덧달 금음 그러니까 까치 설날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내일이 우리의 설날이겠네요. 아마 지금 텔레비전을 보시면서 차례상 준비하느라고 분주하신 그런 집안도 참 많을 것 같아요. 네, 저희도 조촐하지만은요, 노래와 웃음과 얘기로 그리고 재미난 시간으로 네. 여러분께 푸짐한 상을 한 상 마련해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젊은들이 모여서 오늘 청백전을 함께 벌이겠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청팀을 맡을까요? 그러면은 제가 물론 백팀이 되겠죠. 네, 그럼 우선 청백팀의 합동응원전부터 보시겠습니다. 짝꿍들 부탁해요. 정말 대단한 암송입니다. 민족의 대전진 10시간 생방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젊음의 대축제 오늘 청백팀 아주 파인 플레이가 기대되죠? 네, 아주 멋진 순서가 기대되는데요. 우선 청팀부터 소개해 주시죠. 그러죠. 청팀 이명훈 씨, 백팀 이문세 씨, 천사 같은 그 애가 좋아한다 말하고 얼굴 빨개졌다네. 깜짝 놀란 그 말에 가슴은 뛰었고 나도 그만 모르게 얼굴 빨개졌다네. 입맞추고 싶은 빨간 풍선양, 잡아보고 싶은 공공 그래서 듯이 내 맘도 이제는 바람이로나. 천사 같은 그 애가 내 곁에 와서는 좋아한다 말하고 얼굴 빨개졌다네. 내가 내 곁에 와서는 좋아한다 말하고 얼굴 빨개졌다네. 깜짝 놀란 그 말에 가슴은 뛰었고 나도 그만 모르게 얼굴 빨개졌다네. 깊은 빨간 복사장
a fish in my heart. You better stop to the sky. You wanna be the show.네, 이명훈 씨, 이문세 씨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엔 말이죠, 어떻게 참 정반대가 된 것 같은데요. 오히려 씩씩한 여자분이고요. 그리고 또 아주 얌전한 그런 남자분 순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네. 혹시 내일 설날에도 오히려 여자분이 제기차고 남자분이 널뛰는 그런 일은 없겠죠? 자, 이번 청팀 남궁옥분 씨입니다. 백팀 김창환 씨. 아직 전 어리거든요. 내게 사랑은 너무 써. 아직 전 눈이 여려요. 한 입 지면 한 방울 눈물이 나요. 슬픈 영화를 보면 온종일 우울해요. 거리에서 한번 마주친 눈빛이 아직도 생각이 나요. 만약에 사랑에 빠진다면 온통 그 모습뿐일 거예요.
사랑은 너무 써. 아직 전 어리거든요. 내게 사랑은 너무 써. 아직 전 눈이 여려요. 한입 지면 한 방울 눈물이 나요. 슬픈 영화를 보면 온종일 우울해요. 거리에서 한번 마주친 눈빛이 아직도 생각이 나요. 사랑은 너무 써. 아직 전 어리거든요. 내게 사랑은 너무 써. 아직 전 눈이 여려요. 네, 너무 사이가 좋은 청팀 백팀이라서 정말 우열 가리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이번 순서는 말이죠. 네. 왜 꼬마들이 묵은 세배 다닐 때 복주머니 차고 다니죠? 그렇죠. 얼마나 깜찍하고 귀여워요. 그런 깜찍한 사람들만 모시겠습니다. 아, 그래요? 저희 팀은 정말 깜찍합니다. 깜찍한 이성미 씨. 그러면은 저희 팀은 조금 깜찍할래다가 끔찍해지는. 그래요? 김영건, 장두석 명콤비 모십니다. 부탁드립니다.
네네 정말 우리 저 청팀의 이성미 씨 얼마나 깜찍합니까? 아유 김영곤 씨 장두석 씨는 얼마나 깜찍하다고 하기에는 깜찍해요. 조금 끔찍하지만 아무튼 두 사람의 우정이 얼마나 아름다워 보였어요. 이 젊음의 대축제 이제 좀 열기를 식혀야지 뭐 도저히 안 되겠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를 시원하게 해줄 그룹 사운드가 나와 계십니다. 네. 그룹 사운드 풍차들이 여러분께 나오셨어요. 사랑하면 그러나. 안녕하세요 그룹 사운드 풍차들이에요. 사랑하면 그러나 미워지면 그러나 처음 만날 때 그랬나 떠올랐을 때 그랬나 그리우면 그러나 싫어지면 그러나 달전할 때 그랬나 헤어질 때 그랬나 입구름 먹고 갈매기 내 맘 소리쳐서 말하네 아 외로움은 정말 싫어 아 이 마음은 어찌할까요 소리쳐서 말하네 아 외로움은 정말 싫어 아 이 마음은 어찌할까요 네, 풍차들의 노래와 연주 함께 잘 들어봤습니다. 이런 대회가 있다면 자신 있어요. 어떤 대회요? 그 흰떡 있죠, 가래떡. 네. 그런 거 쏠기 대회라면은 주희가 자신이 있는데. 아, 송승환 씨, 아무래도 그런 건 여자들이 잘하잖아요. 불 끄고도 저희들은 썩을 떡을 고르게 썰 자신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한석봉의 후예 아니지, 한석봉 어머님의 후예들이다. 그렇죠. 네네. 아마 지금쯤 그 집안일로 바쁘신 내일 차례 지내느라 뭐 아무래도 여자분들이 바쁜 날인 것 같죠, 오늘은? 그렇죠. 그렇게 바쁜 중에 저희 젊음의 대축제 즐겁게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그럼 우리 짝꿍들의 청백전을 함께 좀 지켜봐 주시죠. 함께 보실까요? 짝꿍들
네, 짝꿍 여러분의 열띤 응원전을 함께했습니다. 이제 오늘 밤 자정이면은 제아의 종소리가 울리겠죠? 네, 그리고 그 제아의 종소리가 여운을 남기면서요. 네. 1982년하고 1983년을 연결시켜줄 겁니다. 그렇죠. 아마 제아의 종소리를 들으면서 많은 감회가 있으실 거고 또 새로운 각오도 함께 생기시라고 믿습니다. 네, 이제 우리 젊음의 대축제 중반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두 분은요. 아마 내년을 바라보면서 힘찬 포부가 많이 솟아오르실 그렇죠. 것 같아요. 또 누구보다도 82년을 바쁘게 보내신 그런 분이기도 하죠. 네. 지청팀은 전영록 씨입니다. 백팀은 이용 씨. 다시 돌아오는데 떠나가는 너에게 무슨 말을 하나 우리들의 사랑이 멀어지고
내게 마음의 고향으로 대전진 10시간 생방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젊은이들이 꾸미는 젊음의 대축제 그야말로 열띤 청백전을 함께 벌였습니다. 네, 오늘의 청백전 과연 청팀이 이길까요? 백팀이 이길까요? 네. 정말 팽팽한 줄다리 길이고요. 네. 그리고 또 시소로도 기울어지지 않는 그런 시소인 것 같습니다. 과연 그렇죠? 어느 팀이 승리할까 궁금한데요. 그런 말이죠. 지금까지 우리 청백전을 유심히 아주 세밀하게 관찰하시고 일일이 채점을 하신 심사위원 선생님을 모셔서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또 시상식도 아울러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위원 선생님 모시죠. 박수로 맞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주병진입니다. 네, 오늘 젊음의 대축제 시상식을 거행하기 전에 오늘 심사위원님들과 또 제가 심사위원장입니다만 제가 봤을 때 예년에 비해서 무척 실력이 향상된 것 정말 기쁘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시간 관계상 천천히 시간이 많이 남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천천히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일 처음에 최우수 가창상이 되겠습니다. 최우수 가창상 이명훈.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제가 상장을 직접 낭독하겠습니다. 상장 가창상 이름 이명훈. 위의 사람은 뛰어난 가창력으로 훌륭한 노래를 불러주었기에 이에 상장과 상품을 수여합니다. 1982년 12월 말경 주병진 축하드리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가창상 시상식이었습니다. 이명훈 씨 잠깐만 오세요. 잠깐만 이거 좀 주시고요. 잠깐만. 아니 잠깐만. 자, 이런 식으로 오늘 시상식 진행하겠습니다. 연습 실전과 똑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앉아계세요. 자,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네, 가창상이란 게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죠. 자, 인기상 진짜합니다. 젊음의 대축제 인기상 수상이 있겠습니다. 최우수 인기상. 네, 지금 가수 여러분들이 긴장하고 계신데요. 최우수 인기상 전영로 이문세 남궁옥분 이상 세 분이 후보로 올랐습니다. 자, 세 분 나와주시죠. 세 분 나와주시죠. 자, 지금 긴장들 되실 텐데 자 어떻습니까 지금 심정이? 벅차요. 벅찹니다. 자, 이문세 씨는? 전 굉장한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네, 기대를 걸고 있고 남궁옥분 씨는? 네, 노력 감개가 무량 하고 싶어요. 네, 감개가 무량하고 싶다고요. 자, 이상 세 분 중에서 누가 될까요? 최우수 인기상. 아, 네, 예상했던 대로 김창완 씨가 됐습니다. 김창완 씨. 김창완 씨, 네, 예상했던 대로 김창완 씨가 됐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김장한 씨, 네, 박수 한번 하시고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우수 인기상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이번 시상식에서 상금과 상품이 가장 많은 엉뚱상이 되겠습니다. 이 상은 거의 최우수 가수상과 맞먹는 그러한 상금이 수여됩니다. 최우수 엉뚱상. 최우수 엉뚱상 이문세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이문세 씨, 자 나오시고 앞으로 나오시고 상장을 수여해드리겠습니다. 상장 엉뚱상 이문세. 위의 사람은 남보다 유난히 엉덩이가 뚱뚱하기 때문에 위에 엉뚱상을 드립니다. 주병진, 자 받아주시죠. 감사합니다. 네. 자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들어가주시죠. 네. 자 다음은 노력상이 되겠습니다. 노력상 과연 누가 될까요? 노력상. 자 남궁옥분 이명훈 지금 탈락자 명단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홍차들 이상 세 분은 이 상에서 제외되는 분들입니다. 남궁옥분, 이명훈, 홍차들 이상 세 분 탈락자 명단을 미리 발표해드렸습니다. 자 노력상은 누가 될까요? 노력상 이용.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노력상 상장을 수여하겠습니다. 상장 노력상. 위의 사람은 정신없이 올 한 해를 활동하다 보니까 계절까지 잊어버리고 바람이요를 통해 바람을 수차례 맞는가 하면은 남한테 이용까지 수차례 당해서 이에 정신을 차리라고 상장과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지전자 좀 주시고 네. 정신 차리라는 의미에서 냉수도 곁들여서 이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우승컵에 네. 갖고 들어가시죠. 자 최우수 가수상이 되겠습니다. 최우수 가수상 올해 최고의 영예 은 누가 받을지요? 최우수 가수상. 최우수 가수상. 네 지금 긴장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우수 가수상 들어가주세요. 들어가주세요. 최우수 가수상 전영록 씨 좀 똑바로 서서 똑바로 서 계세요. 왜 이렇게 왔다 갔다 그래요? 제가 긴장되잖아요. 최우수 가수상 김창완 씨도 마찬가지예요. 좀 똑바로 서 계시고 김창완 씨도 똑바로 서 계시고 최우수 가수상 이용 씨가 나와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이용 씨가 나와서 이용 씨가 직접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자 나와주시죠. 발표해 주시죠. 최우수 가수상. 최우수 가수상 주 뭐야 이거 주변 어? 네, 심사위원장 주병진 씨 수고하셨는데 끝이 좀 안 좋았군요. 아, 저는 혹시 송승환 씨나 제가 받는 거 아닌가 그러고 은근히 기대를 했는데 그건 아니었나 보죠. 멋진 시상식이었습니다. 왕영우 씨 오늘 밤에 자면은 왜 그 눈썹이 새인다는 그런 얘기 있죠? 그렇죠. 근데 그런 얘기가 없다고 그래도요. 오늘 네. 밤에는 잠을 못 이룰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젊음들은 그럴 것 같죠? 그렇죠. 자 이번에는요 우리 젊음의 대축제 정말 젊음들이 한자리에 모이겠습니다. 네, 대학가에서 정말 노래 잘 부르는 재간꾼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대학가요 메들리.
뒤에 있잖아. 다시 한번 너를 찾았어. 난 세상 모르고 살았노라. 난 세상 모르고 살았노라. 아, 지난날 또 한 잔 마셔도 취하는 건 마찬가지. 이 밤 또 외로움에 잠을 이루고 홀로 이 별을 공간해. 일곱 빛깔 무리에 해가 지면 사라지는 일곱 빛깔 무리에.
정말 싱그러운 노래들을 묶어서 함께 들어봤습니다. 그렇죠? 네, 정말 멋진 순서였어요. 네, 이번에는 말이죠, 여러분들을 물풀이 일렁거리고요, 그리고 또 물고기들이 유연한 몸짓으로 이리저리, 그리고 또 거품이 뽀그르르 올라오는 것, 그런 것으로 안내하죠. 바닷속이군요. 거품이 뽀그르르 올라온다는 네, 걸 보니까 네. 말이죠. 이번에 우리 개그맨들이 순서를 마련했죠? 네, 이번에는 개그맨들이 총집합했습니다. 여러분들을 바닷속 멋진 곳으로 초대해드리겠어요. 별주부전. 기쁘도다. 과인의 생일날 이렇게 많은 물고기들이 모두 즐거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과인의 마음이 몹시 흡족하도다. 아니, 근데 저 물고기는 처음 본 물고기인데 무슨 물고기냐? 네, 못된 죄를 짓고 잠시 유배를 갔다 온 구창모 상어, 일명 조스이옵니다. 조스라고? 어쩌다 맞추신 물고기라서 그런지 아주 춤이 몹시 경망스럽구나. 아니, 저 물고기도 처음 보는 물고기인데. 아, 저 물고기는 이명은 꼴뚜기옵니다. 물고기 망신은 꼴뚜기가 시킨다더니 역시 춤이 경망스럽다다. 물러가라. 역시 춤이라면은 과인이 한번 추어보겠노라. 아니, 쉬시오. 건강에 단주시고 춤솜씨도 또 별분. 무엄하다. 과인의 오리춤은 세상이다 하는 바가 있는데 내가 한번 추어보자꾸나. 마마! 의원을 부르도록 해라! 의원! 의원! 마마! 아니, 이게 어찌된 여유인지 소상의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메이기 닥터! 예, 글쎄 춤을 추시다가 그만 이렇게 쓰러지셨어. 진맥을 우선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마, 혹시 사흘쯤 굶으면은 배가 고프지 않으신지요? 그래. 그리고 추운 날은 떨리고 더운 날은 땀이 많이 나지 않으시는지요? 그래, 맞다. 또 높은 건물에서 아래를 쳐다보면은 겁이 나지 않으시는지요? 아니? 아니, 높은 건물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데 겁이 나지 않으신다고요? 그건 겁이 안 난다. 간이 부었습니다. 아니, 간이 네. 부었다니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예, 방법은 있긴 있습니다만은 좀 어렵사옵니다. 그 방법이 뭐야? 예, 저 육지에 사는 토끼란 놈의 간을 간 이식 수술을 하면 되옵니다. 토끼의 간? 토끼. 예. 여봐라, 그 토끼라는 것이 과연 어떻게 생긴 것이냐? 예,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토끼라고 하는 것은 저 동물 중에서도 아주 왕으로서 무섭기가 이를 데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하루 강아지 토끼 무서운 줄 모른다. 맞는 줄 알이요. 문어 대신 왜 그러시오, 불가사리 장군? 여기야 감히 어디라고 그런 허무맹랑한 학설을 발표하시오. 마마, 토끼란 것은 그러한 곳이 아니라 육지에 있는 과일인 줄 알아요. 과일? 예, 과일. 그래서 이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개수나무 한나무 토끼 열렸네. 토끼 열렸네. 시끄럽다. 너희들 잘 모르니까 화공을 불러서 그 토끼란 것을 자세히 알리도록 해라. 화공! 마하마하. 말미잘 화공. 네, 화공 들었사옵나이다. 그 토끼란 것이 어떻게 생긴 것이냐? 그동안 고고학과 그리고 동물학을 중심으로 해서 컴퓨터 처리와 인공위성 촬영 결과 이런 모습이옵니다. 어? 아니, 이렇게 무시무시할 수가. 과연 이렇게 무시무시한 것을 육지로 나가 잡아다가 나의 병을 고칠 장사는 누구냐? 누가 과연 육지로 갈 것이냐?
불가사리 장군. 아, 예, 예. 그대가 갈 것이야? 아, 제가 갔으면 좋겠습니다만 저 이따 저는 해삼다방 3시에 약속이 있어갖고. 마마. 오냐? 저도 이따 3시 30분경에. 그래, 3시 30분에 출발을 하려구나. 아니, 그게 아니라요, 3시 30분경에 몸이 아플 것 같은데요. 마마! 오냐, 멍게 장군. 저는 빼주십시오. 좋다. 그렇다면 내가 고이 길른 내 딸 공주를 선물로 주겠노라. 마마!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이 간사한 것들. 누구야? 마마! 지금 이 쪽에 있는 무리들은 마마를 위해서 갔다 오겠다는 것이 아니고 부마가 되려는 욕심에 가려는 것이옵니다.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저의 이 믿음직한 체격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엄하다 이놈! 무엄하다! 일개 용궁의 주방장인 주제에 어디 믿음직스럽다고 하는 거니? 믿음직스럽긴커녕 미련스럽다 이놈아! 마마,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마마, 저 문어 장군은 자기 손이 몇 개인지도 모르는 아주 무식한 놈이옵니다. 문어 대신 그대의 손이 몇 개요? 안 세봤는데요. 거보십시오. 여덟 개이옵니다. 여덟 개? 아니옵니다. 문어의 손은 두 개이옵니다. 왜 두 개야? 잘 보십시오. 아야, 거 손이 올라가는 게 손입니다. 나머지는 다 발입니다. 역시 거북이 수문장 그대가 지혜로워. 그런데 또 문어 장군은 사실 뼈대도 없는 집안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야 되겠지만 문어 장군을 보내주시옵소서. 어디로? 귀양이요. 귀양을 보내십시오. 그래, 거북이 수문장 그대가 빨리 다녀오도록 하시오. 성운이 우죽순이옵니다. 다녀오겠사옵니다. 그래, 어서 배웅을 하도록 해라. 했었는데 얘 너무 웃겨. 어머, 누구랑 너무 했는데? 너구리가 얘 배철수랑 했는데? 그 못생긴 애? 못생긴 애랑 했는데 내가 바람 맞았어. 안 됐다 얘. 저 실례 좀 하겠습니다. 하세요. 네, 저 사실 저 그 제가 저 거북 영화사의 그 감독인데요. 요번에 그 주연 여배우를 찾걸랑요. 근데 어떻게 좀 두 분은 다 아니고요. 다 들어가세요. 저쪽 이쪽 분이 제일 예쁘신 것 같은데요. 그럴 줄 알았어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아, 근데 이번 다름이 아니고요. 이번에 그 우리 그 토끼들의 영화인데요. 네. 그 토끼들의 그 우주적인 영화, 네. 워키토키라는 영화 제목하고요. 네. 그다음에 저 그 그 심 저 그 있잖아요. 효녀. 예. 효녀 토청이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거기에 그 꼭 좀 나와주셔야 되겠는데요. 제가 주연이에요? 네, 주연이에요. 아, 근데 아, 저 기분 좋은데요. 네. 근데 저 출연료는 어떻게 되죠? 저 출연료는 저 파격적으로 저 토끼풀을 1,000,000 상자를 제가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좋아요, 그, 좋아요. 지금 용궁으로 빨리 가야 되거든요. 용궁에요? 네. 용궁에 왜 가요? 용궁에 지금 저 다 지금 여 배우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빨리, 네. 빨리 가서 찍어야 그, 되겠어요. 가죠, 가죠. 네, 빨리, 빨리, 빨리. 여봐라, 육지로 나간 거북이 수문장은 어찌하여 아직 소식이 없는 것이야? 그러기에 애당초 저를 보내시는 것이 어때? 아, 저기 오고 있습니다. 어디? 네. 오, 거북이 수문장. 분부를 받잡고 지금 토끼를 잡아 대령했사옵니다. 어디 토끼가 네, 있느냐? 바로 이것이 토끼옵니다. 안녕하세요. 수고들 하신데, 아유, 아저씨 왜 이렇게 늙은 분장을 했어요? 아유, 이상하게 생겼다. 네, 이놈, 무엄하다. 네가 무엄하다. 난 주연인데. 네, 이 토끼야, 너는 저 나한테 속은 거야. 너는 저 간 빼주러 여기 온 거야. 영화 촬영 아니야. 까불지 마. 여봐라, 저 토끼란 것을 빨리 포박해라. 네. 아, 거북이 수문장 정말 네. 수고했어. 저 따님은 잘 계시죠? 그럼 그럼 네. 그대의 용감성, 그대의 지혜로움 내 부마로 아주 만족해. 자, 약속대로 내 딸과 결혼을 시키도록 네. 하지. 아, 공주야, 어서 들라. 빨리 오너라. 저, 근데 저 공주님이 예쁘시죠? 물론이지, 물론이지. 네. 저 공주야, 이리 오너라. 저 공주님이 예쁘.
그대의 신랑감이 도착했느니라 빨리 부채를 내리도록 해라. 안녕하세요. 아니 저 공주님, 아니 저 마마, 그런데 저 이 토끼가 저 간을 안 가지고 온 줄 알이오. 제가 밖에 나가서 아마 저 다시 가지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결혼은 나중에. 시끄럽다. 미루고 어떻게. 어차피 나는 꾀병이었느라 매기 선생 우리의 계략이 아주 들어맞았어. 온 물고기가 축복을 해주실 것이옵니다. 네, 그동안 내 딸 이 상복이가 그동안 결혼을 못하고 있어서 내가 참 걱정이었는데 오늘 아주 튼튼한 신랑감을 만나 내 마음이 아주 흠족하다. 얘들아, 예? 어서 두 사람의 결혼식을 빨리 거행하도록 하자꾸나. 예. 네, 정말 별난 별주부전을 다 봤습니다. 이색 별주부전이라고 말을 하면 오를 것 같은데요. 네, 이번에는 젊음의 행진 프로그램에서 늘 연주를 맡아서 좋은 음악을 만들어주셨던 새로운 그룹 있죠. 천하대장군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요 1982년 한 해 동안 우리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그룹 사운드가 있습니다. 네. 송골매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죠. 부탁드립니다.
네, 젊음의 대축제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83년에는 여러분 더욱더 건강하시고요. 83년에는 모든 일 다 이루시고요. 그리고 83년에는 여러분 주위에서 슬픈 일보다는 기쁜 일이 많으시고요. 83년에는 여러분 주위에 정말 좋은 친구들만 많이 많이 모이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82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젊음이 함께했던 젊음의 대축제 그만 막을 내려야 될 것 같군요. 83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83년에는요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돼지같이 살찌기를 바라겠어요. 안녕히 계세요. 새해는 맛있게 멋있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부지런히 사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는 좀 더 멋있는 일이 벌어지기로. 내년에는 돼지같이 살도 많이 찌고요. 올해보다 두 배 이상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새해는 좀 더 폭넓은 사회, 그리고 여러분하고 더 친해질 수 있는 사회자가 되도록 노력하고 노래 좋은 곡 받아서 진짜 여러분 가슴속에 파고드는 노래를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래오래 사세요. 안녕하세요. 최현욱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십시오. 80년 한 해 동안 정말 고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년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짝꿍들을 사랑해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리고요. 새해는 보다 알차고 참신한 짝꿍이 되겠습니다. 새해도 더욱더 저희를 사랑해주시기 바라면서 안녕히 계세요. 한 해 동안 아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